SC골프 펀펀 매치 시즌 5 불꽃 튀는 A조 매치업 문결 박기룡 프로 세대 차이 팀 노련함과 패기 실수는 용납하지 않겠다 강소율 박재환 프로 부드럽해 팀 압도적인 파워 비거리로 승부를 건다 허윤나 조인성 프로 핀 하이로 팀 환상의 케미 경기의 흐름을 주도한다 서혜리 김영준 준리자레 팀 연습벌레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과연 본선에 올라갈 팀은 누가 될 것인가 SC골프와 함께하는 펀펀매치 5 조별 예선 경기 현재 핀하이루와 팀 세대차의 맞대결 박소연 프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전반전만 봤을 때 정말 너무나도 팽팽하고 손에 땀이 쥐어지게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팀을 지금 다 보면은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예측을 네. 할 수가 없는 경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일단 1패를 기록하고 있는 핀하이루 그리고 1무를 기록하고 있는 팀 세대 차이. 1승이 정말 간절하거든요. 네, 1승을 해야지 본선 진출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본선 진출을 하게 될지 바로 프로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나무는 다 이겨버려야겠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일부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는 건가요? 네. 치명적입니다. 이효리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두 개들 악착같이 따라 붙어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소원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거리예요. 샷? 좋죠. 그니까요. 좋습니다. 이 두 팀 오늘 제일 신나고 했어요. 네. 자, 10번 홀입니다. 파4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83m입니다. 남자 프로 대 남자 프로의 대결입니다. 팀 세대 차이 원업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박기룡 프로의 티샷. 네, 지금 우측 카트길 왼쪽을 봤거든요. 네. 박기룡 프로 티샷. 네, 티샷 지금 강하게 들어갔고 볼은 살짝 드로우가 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네, 러프 방향. 네, 괜찮습니다. 네. 네. 277m 날려보낸 박기룡 프로입니다. 네, 세컨의 거리는 99m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팀 핀하이루. 네. 조인성 프로 티샷입니다. 두 프로 간에도 약간 거리의 경쟁이 살짝 있는 것 같죠? 살짝씩 있어요. 네. 네. 신경 쓰지 않는 듯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인성 프로는 지금 카트길을 보고 공략을 했거든요. 살짝은 왼쪽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길룡 프로의 공보다 살짝 더 왼쪽 네, 러프입니다. 네. 지금 좀 간당간당하면서도 네. 지금 1번 홀부터 장난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비 라인 체크해 보고 와도 되나요? 다녀오셔도 돼요. 라인에 걸친 것 같은데. 다녀오시죠. 네. 조인성 프로의 세컨은 111m인데 러프가 좀 길거든요. 네. 러프의 정황을 좀 생각하면서 샷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4홀, 조인성 프로. 지금 우측을 좀 많이 겨냥했어요. 네. 네, 지금 볼은 임팩트는 나쁘지 않았고요. 핀. 네, 굿나온이 네. 됐습니다. 8m를 겨냥했는데 그대로 8m 퍼터가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박기룡 프로의 지금 볼은 러프가 깊지 않아요. 네. 네. 100m 조금 덜 되게 전략을 잘 이행할 수 있을지. 박기룡 프로 세컨. 네, 지금 핀에 살짝 드로우가 나면서 아, 네. 네, 강하거든요. 지금 거리가 에이프런을 지나 러프에 지금 공이 멈췄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오르막이라 괜찮아요. 팀 세대 차이 박기룡 프로 17m 네. 남겨두고 있습니다. 파포 홀 서드샷. 17m 서드샷. 어프로치 과연? 자,
강시죠? 찾았다. 조금 아쉬웠어요. 네. 하지만 나이스 어프로치. 자, 이제 8.4m 남겨두고 있는 조인성 프로의 정말 연습을 많이 했나 봐요. 좌측도 홀컵 끝에 버디펏을 남겨놓고 있어요. 네. 이 퍼터를 넣는다면 다시 타이드가 됩니다. 그렇죠. 또 모르는 거예요. 네. 버디펏. 자. 버디펏. 좋습니다. 네. 나이스 버디. 오, 나이스. 아, 이제 올 게 왔구나. 딱 제가 원하는 나이에 딱 공이 서 있어가지고 자신 있게 퍼팅을 했는데 정말 자신 있게 들어가더라고요, 공이. 11번 홀입니다. 파5 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43m입니다. 남자 프로들의 티샷으로 진행이 됩니다. 미국으로 떠나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마지막 기회죠. 네. 햄버거 상품권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노려보시죠. 직전 홀에서 핀 하이루가 버디를 따내면서 타이드를 기록을 했고요. 네. 정말 이렇게까지 팽팽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핀 하이루가 흐름을 가져오느냐. 네. 네, 이번 홀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일단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버디를 기록하면서 직전 홀을 잡아냈던 핀 하이루입니다. 네, 조인성 프로 티샷.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드로우가 나면서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네. 네. 와, 투어 나는데 전혀 지장 없는 거리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박혜령 프로는 조인성 프로보다 조금 더 좌측을 겨냥을 하고 티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박규림 프로 티샷. 네. 왼쪽으로 날아가는데요. 마지막 한번 우측으로 살짝 틀었었는데 네,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투어라운드 전혀 지장 없는 178m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결과나 지금 날아가는 네. 방향이라든지 거리라든지 너무나도 비슷해요, 두 팀. 네, 맞습니다. 아, 우등을 선택하네요. 그러지 말고 네. 승부도. 아무래도 맞바람이 좀 강하기 때문에 190 이상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초가 있다고 했는데 시간제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화장실 간 줄 알아. 문결 프로가 바로 다시 되돌려줬어요. 네, 지금 타이드가 되다 보니까 양 팀 모두 지금 팽팽해요. 그러니까요. 네. 어느 하나 지금 흐름을 내주지 않으려고. 네, 맞습니다. 서현나 프로 아이언을 잡았거든요. 다시 클럽을 네. 바꿨습니다. 허리 내려서 체크. 네, 제가 봤을 때 일단 안전하게 서드를 남기겠다는 약간 그런 거 같거든요. 네. 허윤나 프로 세컨샷. 자. 그래도 안전해. 네. 76m 남겨두게 되는 팀 핀 하이루입니다. 투혼을 시키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좌측에 해저드도 있고 해서 여기서 만약에 해저드가 빠지면 저희도 다운으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언으로 짜나가자 생각을 해서 쳤습니다. 네, 문결 프로도 지금 아이언을 잡았어요. 그렇네요. 안전하게 잘라가자. 네. 아무래도 바람은 좀 슬라이스성 맞바람이고 그린 지금 좌측에는 페널티 구역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안전한 플레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세컨 샷. 네, 좋습니다. 자. 샷. 페어웨이. 저 삶이 좀 진지해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네, 웃음기가 싹 빠졌어요. 지금 맞바람 76m, 오르막은 3 정도 있는 서드샷 핀 하이루 팀 조인성 프로. 파5 홀, 서드샷. 네, 지금 높게 떠서 핀 살짝 우측.
네. 아, 좀 짧았어요. 산호가 너무 높게 뜨다 보니까 맞바람 때문에 좀 영향이 많았거든요. 네. 네. 지금 맞바람이 불기 때문에 외지 같은 경우는 바람의 영향이 조금 더 많습니다. 네. 65? 66? 66.5? 오케이. 65, 66, 66.5까지 나왔어요. 와, 0.5 단위로. 네. 네, 박규룡 프로 서드. 네. 마찬가지인데. 네. 바람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좀 더 넉넉하게 봤으면 발이 미었는데. 네. 조금씩 더 짧았죠. 이게 바람이 더 어려운 거.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타네. 스포츠가 더 어려운 것 같아. 지금 핀하이로의 네 번째 샷인데 살짝 오르막에 그린에 지금 양쪽으로 다 흐르고 있거든요. 네. 네 번째 샷. 자, 좋아요. 나이스. 네. 아. 핀 뒤가 살짝 내리막이다 살짝 보니까 내리막이 조금 더 흐른 것 같아요. 네. 네. 알아서 쳐요? 어? 눈을 그러나 물어보지 않고 하고 나서 알아서 쳐요. 네. 좋아, 좋아. 오케이. 박기린 그럼 확신만 줬어요. 좋아, 네. 좋아. 팟5 볼 네 번째 샷. 네. 오. 좋아요. 아, 역시 내리막이라고. 네. 이 홀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똑바로다. 정말 비슷한 라인을 이제 남겨두고 있는 네. 두 팀이에요. 아팟. 나이스. 네. 아팟 세이브. 나이스, 나이스. 세대 차이도 똑바로. 네, 네. 좋습니다. 포털 알가 약간 주원이 박건이 라인인데요. 네. 나이스. 네. 네. 아. 아. 아깝다. 정말. 여전히 타이드입니다. 네. 네. 파4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22m입니다. 여자 프로 대 여자 프로의 대결입니다. 이 코스가 쉽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두 팀 너무나 잘하시고 있고요. 아, 벙커구나. 그린까지는 270m라서 여자 프로들한테 좀 그렇게 길지 않은 코스예요. 그리고 이제 뒷바람도 불고 있어요. 네. 여자 프로들이 약간 결정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허윤나 프로 티샷. 네, 지금 치자마자 아 라는 소리가 나왔지만 열었어. 결과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나쁘지 않아요. 네. 네. 잘못 맞았지만 결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티샷 준비하는 문결 프로. 네, 정말 일관성 있는 스윙이에요. 네. 네. 아, 큰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문결 프로 티샷 페어웨이 쪽 잘 지켜냅니다. 214m 나왔고 55m가 남았습니다. 거리가 좀 안 나는 편이다 보니까 하체를 좀 더 잘 쓰려고 많이 하는데도 잘 못 써요. 하체를 잘 못 쓰게 되면 꼬꼬밖에 안 갑니다. 러프에서 세컨샷 구사해야 하는 허윤나 프로입니다. 지금 에이프런까지는 48m 정도가 나오고 핀까지는 지금 58m 약간 오르막이 있습니다. 네. 55만 캐리로. 어, 그 이상 가면은 굴러가 버립니다. 지금 약간 뒷바람도 불고 있고 러프다 보니까 런이 조금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허윤나 프로 세컨. 나이스. 셋. 자, 자격 쪽으로. 네. 그린 뒤쪽이 좀 내리막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흘렀어요. 네. 해볼게요. 에이프론에 위치시켜놓는 네. 허윤나 프로입니다. 러프다 보니까 스핀보다는 조금 더 런이 더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문결 프로의 세컨. 56m, 에이프론까지는 44m 정도 남아있는 오르막 세컨입니다. 네, 지금 높게 뛰었습니다.
네. 네, 좀 크죠. 좁다. 8.98m 네. 남겨둡니다. 근데 지금 허연나 프로의 퍼팅 라이가 또 똑바로 해요. 아, 그렇네요. 지금 오늘 똑바로 나온 거 세면은 다섯 손가락 넘을 것 같아요. 네. 네. 핀 하이로 오늘 연습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네. 네. 너무 제 생각대로 그분들이 치시는 거예요. 똑바로 멀리지만 똑바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죠. 이게 내가 생각한 그림인데 상대편이 하고 있구나. 조인수 프로가 매번 나와서 말을 해주고 매번 들어가고 있어요. 네. 간절합니다 오늘 지금. 네. 간절합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버디 팟. 똑바로. 됐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팀 오늘 제일 신나 보였어요. 네. 아, 기분 너무 좋았죠. 방송 아니었으면 막 뛰어다녔을 건데 좀 자제를 시켰습니다. 남은 홀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뿌듯하고 프로님한테 좀 당당하게 걸어가서 하이파이브를 칠 수 있겠다. 네, 문결 프로 지금 버디팟 준비하고 있는데 좌측 세 컵의 오르막 퍼터입니다. 이걸 넣어야지 계속 타이드가 유지됩니다. 너무 부담됐어요. 너무 부담되고 바로 넣어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문제풀 버디팟. 아, 네. 너무 세죠. 아, 네. 좀 세게 쳤지. 좀 강했죠. 네. 너무 긴장한 나머지 힘이 들어가가지고 뻑치게 됐어요. 역전 하자마자 바로 이길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13번 홀은 파3 홀이고요. 201m입니다. 네, 포선 매치로 진행이 되며 여자 프로들의 티샷입니다. 이번 홀도 이벤트 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홀인원 이벤트인데요. 안마의자가 걸려 있습니다. 안마의자 기대해보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안마의자. 오늘 두 팀의 경기력이라면 안마의자 충분히 노려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홀인원을 향해서 핀 하이로 허윤나 프로 따로 봐야죠.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상의하고 있거든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린 주변엔 벙커가 많고 전부 다 페널티 구역이라서 신중한 지금 클럽 선택이 필요한 홀입니다. 두 팀 모두 지금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는 게 네. 1무, 1패. 어떻게든 본선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겨야 됩니다. 네. 하연아 프로 티샷. 네, 지금 샷은 임팩트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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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좋아요. 가야 돼. 아하, 나이스. 6.63. 네, 조금 더 우측으로 흘러주면 좋았을 텐데 네. 다 컸습니다. 캐리 130? 이번에 박준영 프로가 주문 넣었어요. 캐리 130. 아, 상대팀이 130을 쳤더라고요. 그걸 아까 엿듣고 참고하라고. 문결 프로 티샷. 문결 프로도 지금 샷 나쁘지 않아요. 살짝은 오른쪽으로 날아갔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나이스. 네. 네. 저기가 위치 좋아. 비슷해요. 네. 이러니까 제가 지금 손에 땀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한 선수 지금 실수를 하고 있지 않아요. 드디어 똑바로가 아닌 우측 두 컵의 내리막 퍼터입니다. 네. 넣어야지 원업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버디 팟. 버디 팟. 좀 많은가요? 자, 네. 아, 잘 고른다. 할 수 있어요. 네, 나이스. 할 수 있어요. 6.18m. 좌측 네 컵에 버디 팟을 남겨놓고 있고 지금 오르막인 버디 팟입니다. 네. 밤보다 조금 더. 오르막이니까. 오케이. 네, 박현우 프로 버디. 자, 버디 팟. 버디 팟. 들어갑니다. 와. 가져왔다. 예. 나이스. 와. 지금 13번 홀 또 팀 세대 차이가 이번 홀을 잡으면서 타이드입니다.
내가 해냈다. 내가 하나 했다. 정말 좋았어요, 그 버디는. 예, 제가 사실 그런 퍼팅을 넣어본 적이 없거든요, 별로. 그래서 아, 하나 했다, 한 건 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포 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83m입니다. 남자 프로 대 여자 프로의 경기입니다. 자, 박기룡 프로. 네, 지금 바람은 거의 없고 391m의 파4홀입니다. 티샷. 네, 지금 오른쪽 하체를 잡아놓고 강하게 휘둘렸거든요. 네. 가자. 가자를 외쳤는데. 네. 네, 오른쪽 하체 잡아놓고 강하게 휘둘렸는데 가자를 외쳤지만 네. 피셔도 살짝 오른쪽 끝을 보시는 거예요. 바람이 없는데 그래서 난 페이드에 치시나 보다 했는데 또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했지만 빠지더라고요. 지금 후연나 프로는 벙커 왼쪽을 지금 겨냥하고 있습니다. 아, 이 정도만 볼게요. 오케이. 바람은 거의 없는 네. 파4홀입니다. 일단 기회를 잡은 핀 하이루입니다. 후연나 프로 티샷. 네, 지금 강하게 진짜. 쳤고요. 살짝 드로우가 나면서 진짜. 페어웨이로 가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거기 봤어야 되네. 맞아요. 본대로 챙겨 봤어요. 덜 올라 그랬는데. 자, 그리고 팀 세대 차이 앞서 해저드 쪽에 빠지면서 이번 홀은 세 번째 샷이 되겠습니다. 네. 세컨은 지금 130m 오르막 5 정도 있고 바람은 여전히 없는 샷입니다. 네. 좀 짧게 치는 게 좋겠다. 짧게 쳐야지. 박기룡 프로 세 번째 샷. 서드샷. 네, 핀 방향. 좋겠다. 좋은데요? 까랑까랑까랑까랑. 네. 샷. 나쁘지 않습니다. 아, 일단 잘 만회하고 있는 박기룡 프로입니다. 100m 정도면 뭐. 130? 130 다 보고 쳐야 돼. 캐리 130? 어. 세컨샷 124m의 오르막 4 정도 있는 세컨샷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팀보다 지금 살짝 우측을 겨냥했고요. 네. 세컨샷. 네, 지금 핀 방향 살짝 왼쪽이 나쁘지 않아요? 큰 리가 없어. 자, 라이터.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일단 박기룡 프로 입장에서는 이번 홀에 파세이브로 일단 마무리 지어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야지 타이드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습니다. 팟팟. 약해. 네, 사실 보기. 지금, 오늘 경기에서 네. 처음으로 네, 첫 보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허윤나 프로의 지금 버디펏이 2m밖에 안 되는데 좌측 3컵이거든요. 네. 한 줄 좀 더. 한 줄 반. 약간 한 줄 반 정도 본다고 했는데요. 버디펏입니다. 붙이기만 해도 이기는데요. 네. 어머! 몰라. 알 것 같은데? 붙이기만 해도 이기는데 어머가 나왔어요. 몰라. 네, 놀랐어요 지금 허연아 프로. 그러니까요. 얼굴도 빨개지고 어머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일단 이번 홀 그래도 성공한다면은 이번 샷 성공한다면 이 홀 가져가게 됩니다. 네. 나이스. 네. 네. 괜찮아. 어머를 외쳤지만 와. 그래도 홀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 기회를 잘 살렸던 핀하이가 네. 원업 리드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14번 홀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정말 한치도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타이드를 기록을 하다가 네. 세대 차이가 드디어 저희가 첫 보기가 나오면서 핀하이가 원업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시속 게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흐름이 이어지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전장 357m 파4홀입니다. 포섬 매치로 진행이 되며 남자 프로 대 남자 프로의 티샷으로 시작이 됩니다. 버거 상품권 나왔거든요. 애플파이 상품권도 주어지게 됩니다. 네, 샷버디 마지막 애플 상품권, 애플이에요. 네. 할 수 있죠? 기대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지금 두 팀의 경기력이라면 충분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나무들을 넘겨서 랜딩 포인트 잡았거든요. 네, 조인성 프로 티샷! 지금 드로우가 나면서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267m 그리고 남은 거리 113m입니다. 박규룡 프로도 지금 나무를 넘어서 조인성 프로의 공 정도로 지금 겨냥을 했어요. 랜딩 포인트를. 박규룡 프로 티샷. 네, 지금 조인성 프로보다 약간 조금 더 왼쪽으로 볼이 향하고 있거든요. 네. 오. 네, 커트길. 오. 로드를 맞고 내려와야 된다. 네. 아, 네, 내려오지 않았어요. 아하. 박규룡 프로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는 건가요? 네. 네. 조인성 프로의 공위치를 보고 했는데 제가 조인성 프로보다 장타라는 걸 좀 제가 간과했네요. 괜찮아요. 아직 힘이 남았으니까 볼 수 있죠. 이전 홀을 내주었기 때문에 이 홀이 참 중요한 홀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문규 프로 서드. 좋아요. 왼쪽으로 쳐요. 좋습니다.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오! 날카로운 샷이었어요. 네. 문결 프로의 지금 특기가 아이언 정확도거든요. 그렇죠. 네, 제일 걸맞는 아이언 샷이었습니다. 네, 피나이로 허인나 선수 지금 113m의 내리막에 살짝 있는 세컨 샷입니다. 네, 세컨 샷. 핀보다 지금 살짝 세다. 좌측이거든요. 아, 네. 네. 아, 좀 강했어요, 많이. 에이프론 조용히 합니다. 화가 났나? 이렇게 세게 치지. 자, 14m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라인은 우측으로 두 클럽의 내리막이 좀 핀 뒤로 많은 퍼터를 남겨놓고 있거든요. 네. 조인성 프로는 에이프론에서 그렇지. 퍼터 대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웨지를 선택했어요. 네. 14m의 내리막 어프로치. 네. 어 나쁘지 않아요. 네. 네. 자 컨시드존. 나이스. 네. 안쪽입니다. 아, 안쪽입니다. 컨시드 파. 넣어야 돼요. 기록하게 되는 팀 핀하이루입니다. 맞네 라인. 이제 세대 차이가 와. 이 퍼터를 넣어야지 이 홀을 내두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투업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원업에서 네.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박규룡 프로의 퍼터에 약간 달려 있습니다. 우측 한 클럽 이상의 팝팟. 네, 지금 공 출발을 했는데. 아. 네. 아. 자, 이렇게 되면. 세다, 세. 처음으로 투업으로 리드. 네, 맞습니다. 격차가 벌어집니다. 전장 221m 파3 홀입니다. 여자 프로 대 남자 프로의 경기로 진행됩니다. 자, 일단 투업 좀 격차를 벌렸고 리드에 무게감을 더한 네. 팀 핀하이루거든요. 조금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조인성 프로 티샷. 잘라치시오. 네, 지금 오? 벙커는 다 뭐야? 지나고 네. 아, 네. 다행입니다. 네, 조인성 프로 지금 당황해 하고 있지만 네. 화이팅.
이제 안전하게 치려고 좀 탄도를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거리 손실이 좀 생겨서 거리를 못 맞췄더니 네, 미스가 있었는데 어리둥절했죠. 아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거는. 격차를 다시 한번 좁힐 수 있는 기회를 잡은 문결 프로입니다. 거리는 145m, 오르막 3 정도 있습니다. 네, 티샷. 네. 15m 남겨두게 되는 문결 프로입니다. 어땠지? 네, 핀까지는 거리는 30m 정도 되었고 에이프런까지는 19m인데 높이가 조금 있습니다. 조인성 프로. 세컨샷. 30m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향이 살짝 핀. 네, 왼쪽. 오. 네. 네, 나쁘지 않습니다. 2m 네. 남겨두게 되는 조인성 프로입니다. 문결 프로. 문결 프로는 러프 탈출각이 지금 19도 정도 나오고 핀까지는 한 16m 살짝 오르막이거든요. 네.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네, 어프로치. 자, 컨시드 존. 아, 오케이. 네. 오, 오 좋아요. 난다, 거리가. 컨시드 파 기록하는 문결 프로입니다. 아, 파파 좀 쉽지 않게 남았어요. 좌측 두 컵 반에 지금 2m인데. 네. 지금 문결 프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속마음은 이제 빠져라. 네. 네. 조인성 프로의 파파. 넣어야지 2호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 와, 또 이렇게 되네요. 와, 정말. 어려웠어, 어려웠어. 어려웠어. 원래 2호를 비기만 해도 도미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비슷해요. 할 수 있어. 이길 수도 있어. 첫 시작부터 감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끝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도 그냥 어, 오케이. 남은 오늘 다 이겨버려야겠다 생각했어. 파4홀이고요. 전장 441m입니다. 포섬 매치로 진행이 되고 여자 프로들의 티샷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는 정말 한 샷 한 샷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업도 중요하고 숨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두 팀 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네. 직전 홀을 가져오면서 격차를 좁혔던 문결 프로입니다. 네, 세대 차이 어떻게든 이 홀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지금 공이 우측으로 향하고 있어요. 네. 네. 뭐지? 네. 치명적입니다. 아무래도 솔직히 원 다운에 두 홀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네.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은 한 샷 한 샷이 소중한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티샷 실수가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티샷 실수가 나오면서 아, 이번 경기는 조금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시합 때도 안 내는 오비를 여기서 내나 싶었어요. 진짜 스킨에서 오비를기가 난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나한테 다가오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연습 안 했나? 이렇게 되면은 핀 하이루의 허윤나 프로는 지금 안정하게 샷을 노릴 것 같거든요. 네. 네? 좀만 더 봐. 우측이요? 더 봐요? 어, 바람도 꽤 세. 그렇죠. 허윤나 프로 티샷. 네, 일관성 있는 스윙으로 지금 티샷을 호쾌하게 티샷. 때렸습니다. 네. 네, 안전하게. 네. 페어웨이. 안착시켜놓고 있는 허윤나 프로입니다. 네. 일단 문결 프로 오늘 경기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단 한 번의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두 홀을 남겨놓고 티샷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문결 프로 티샷. 네, 네. 좋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아, 어떡해. 아무래도 프로도 극도의 긴장을 하면은 실수는 나옵니다. 그렇죠. 네. 네. 솔직히 보기로만 막아도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희망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149m 파4홀 네 번째 샷.
박희룡 프로 세컨. 오, 지금 자, 괜찮아 보여요? 네. 어, 네.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네. 나이스. 좋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문결 프로가 지금 많이 미안해하고 있는데 박희룡 프로가 세컨을 잘 쳐줬어요. 네. 네. 네, 143m에 살짝 내리막 세컨샷 조인성 프로. 짧게 가는데? 짧게 칠게. 맞춰서. 핫포볼 세컨샷. 네. 핀 하이로의 조인성 프로입니다. 네, 지금 세컨 약간 드로우가 걸리면서 핀. 아, 짧아요. 네. 조인성 프로가 지금 전체적으로 아이언이 라인은 웨지 좀 전체적으로 짧거든요. 네. 네. 갑자기 짧지? 이렇게 되면 또 모를 것 같아요. 네, 아직 몰라요. 네. 허은나 네. 프로의 어프로치가 지금 20m에 에이프론까지는 11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라인은 좋으니까. 핫포볼 서드샷 구사하는 허윤나 프로입니다. 네, 지금 핀 쪽으로 오고 있어요. 아, 자, 컨시드 존. 네. 컨시입니다. 네. 와. 이렇게 되면은 고맙다, 고마워. 이렇게 되면 17번 홀에서 드디어 승부가 결정이 났습니다. 핀 하이루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짜릿했죠. 오늘 사실 허윤나 프로 컨디션 별로 좋진 않았는데 아 정말 안 좋은 컨디션 갖고 잘 따라와줘서 너무 기뻤습니다. 힘이 좀 빠져있는 상태에서 승리를 했다는 그 감격스러운 그 상황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자, 18번 홀입니다. 488m 파5 홀입니다. 포섬 매치로 진행이 되고 남자 프로들의 티샷으로 시작됩니다. 1패였던 핀하이루가 1승을 거두게 되면서 네. 또 이제 혼돈 속으로 흘러가는 A조 조별 예선 경기입니다. 맞습니다. 조인성 프로의 티샷 만나보시죠. 네, 파5 홀로 지금 네. 오, 맞았어요. 나무를 살짝 스쳤거든요. 아, 네. 나무를 스쳐서 저는 솔직히 나갈 줄 알았는데 여기 공이 살았어요. 안 맞을까 이러셨는데 허윤나 프로가 나무가 안 맞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조인성 프로가 그냥 쳤나 봐요. 네. 네. 나무 안 맞을까? 나무 안 맞았어? 맞았어요. 맞지? 맞았어.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천정말로 나무 안 맞을까 이러셨는데 나무 안 맞을까? 이러면서 여기, 바로 여기 했었어요. 팀 세대 차이 박기룡 프로 티샷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기룡 프로 티샷. 지금 나무를 하나도 걸리지 않고 코스 페어웨이로 좋습니다. 네. 256m 보내놓고 있는 박기룡 프로입니다. 지금 세컨이 많이 길게 남았어요. 네. 드라이버가 약간 얼마 안 나왔다 보니까 그렇죠. 190m를 쳐도 141m가 남게 됩니다. 네. 그래도 핀 하이루는 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홀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허윤나 프로의 세컨샷 만나보시죠. 세컨샷. 아이고 맞았네. 네. 아하 또 한 번. 많이 맞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나무를 진짜 이렇게 맞으면서. 치지. 네. 지금 막고를 잠깐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핀 하이루 팀입니다. 네. 페이드 쳤어야지. 이거 너무 만편한 거 아니야? 이겼다고 이게. 핀 하이루가 1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다른 쪽에서 줄리 자레가 지금 1승 1패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후드랩도 1승 1무. 또 이게 업을 계산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굿샷. 네. 94m 남게 되는 팀 세대 차이입니다. 네, 지금 조인성 프로의 서드샷이 길게 남았어요. 190m 그린 우측까지. 핀까지는 지금 한 200m가 넘게 남았고요. 바람은 훅바람이 불고 있고
그린 왼쪽으로는 페널티 구역이 있습니다. 네. 조인성 프로 서드. 네, 나쁘지 않아요. 네. 네. 왼쪽으로. 네, 나쁘지 않습니다. 나스. 12m 남겨두게 되는 팀 핀하이루입니다. 95회 90, 한 3, 92. 오케이. 그래도 문격으로 끝까지 지금 입력을 해주고 있어요. 92, 네. 93, 네. 괜찮아요. 핫5볼 서드샷. 박규룡 프로 서드샷. 핀, 네, 핀 살짝 우측 내셨습니다. 네. 저 이거 넣어야 넣거나 붙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왼쪽 봐야겠죠? 살짝. 네, 됐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 더 봐도 돼. 네. 팀 핀 하이루 허윤나 프로의 팟5 홀 네 번째 샷. 어프로치. 나이스. 아, 좋아요. 네. 네. 너무 무섭다. 끝까지 놓지 않는. 너무 무서워. 문결 프로의 버디퍼. 지금 3m의 우측 네컵에 퍼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버디퍼 남겨두고 있습니다. 버디팟. 오, 나이스. 네. 그래도 업을 제지하고 있어요. 네. 와. 이번 홀을 가져오게 되는 팀 세대 차이 정말 손에 땀을 쥐고 한치도 눈을 뗄 수 없었던 그런 경기였는데요. 팀 핀하이루가 팀 세대 차이를 꺾고 1승을 챙겼습니다. 1승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경기력이 오늘 되게 좋았어요. 상대 팀도 좋았고 저희 팀도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다음 경기를 조금 뭐 최선을 다해서 이겨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듭니다. 연습을 조금 더 열심히 해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후반에 티샷이 아쉽게 사실 못 친 샷들은 아닌데 아쉽게 해저드를 빠지면서 그 두 홀을 내주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저희 경기가 힘들어지지 않았나, 패배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티샷 미스 했을 때 백스윙 올리고 내려오자마자 어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파3에서 똑같이 소리가 나서 했는데 티 안 나게 잘 쳤거든요. 또 티 안 나게 잘 칠 줄 알았는데 이게 우측으로 나갈 줄 몰랐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 홀이. 당연히 연습해가지고 무조건 세 번째 경기는 저희가 이겨야죠. 티샷을 조금 더 열심히 연습하고 잘하는 퍼터를 조금 더 강력하게 키워서 연습해와야 될 것 같아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허윤나 프로랑 연습 준비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했는데 확실히 연습을 많이 하니까 오늘 경기 내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저희도 연습 많이 했고 연습한 만큼 성적이 나온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서 집중력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잘 둘 다. 그래서 저희 버디도 오늘 많이 하고 긴 퍼팅도 좀 미스 안 하고 넣을 수 있었고. 솔직히 저번 경기보다는 퍼터가 확실히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퍼터 덕분에 이기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뭐 오늘 했던 것처럼 연습량으로 지지 않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아무도 못 이긴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네, 네.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 보여주려고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말 팽팽했던 그 흐름 속에서 결국 핀하이루가 1승을 챙기게 됐고요. 팀 세대 차이는 1패를 거두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좀 팽팽한 경기였고 아쉬운 경기였는데 그래도 두 팀 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준 두 팀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요. 아, 과연 A조 조별 예선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누가 본선에 진출할 수 있을지 저희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모두 줄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박소연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캐스터 홍석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보려고. 야.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좋아. 잘했지. 들어갑니다. 나이스 버디. 끝까지 집중해서 한타 한타 소중하게 치겠습니다. 첫 홀인데 64까지 나와요. 와, 홈그라운드인가 봐. 너라면 할 수 있어. 아까 식사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많이 먹었는데. 김밥에 오늘 못 탔나 봐. 자, 식사를 좀 많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